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환자와 구급대원들이 다쳤습니다.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이송 환자와 구급대원,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